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식당 밥 맛있나요? 네. 네. 음식이 잘 나옵니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보통? 대학 시합 있을 때는 대학에 계속 참여하고요. 근데 이제 대학 시합 없을 때는 가서 운동하고 이제 월요일마다 촬영하고 이제 다시 학교 와서 운동하고 대회 나가고. 최강령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거 같아요? 변화요? 네, 변화. 우선 야구를 대하는 자세?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선배님들이 워낙 개성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접하게 되니까 이제 저만의 개성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당국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3학년에 유현인 선수가 있었나요? 2년 차인가요?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었어요? 네, 제가 1학년 때 4학년. 4학년. 네. 그러면 현인이 형이 최강력 촬영하고 뭐 리그 경기도 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 1학년 신분으로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대단하다. 그냥 솔직히 이제 최강야구를 찍는지는 그 저희 시즌 때 잘 몰랐어요. 방송이 좀 늦게 나와서. 그래서 시즌 중에는 계속 현인 형이 주말마다 어딜 가는데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방송에 나가고 갑자기 이제 대학에서도 잘하니까 우와 뭐지? 네. 일주일에 수업 몇 번 들어요? 네 번 들어요. 월, 화, 수, 목. 성적은 괜찮아요? 원래 괜찮았는데 이제 체육력 하면서 수업을 많이 못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아직 성적이 안 나오긴 했는데 네.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축제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축제가 그 대학리그랑 겹쳐서 올해는 끝났죠? 네, 올해는 못 즐겼어요. 담대 축제 엄청 유명하던데? 이거에 에스파도 왔다고. 맞아. 네, 그 영상 봤다. 에스파랑 싸이. 근데 저희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겠다. 근데 워낙 지금 이미지가 조용조용한 스타일로 보여서. 네. 물론 야구할 때랑은 좀 다르지만, 축제를 갔다. 뭐 아무도 뭐 없다. 그럼 막 거기서 막 뛰어들 같이 노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엄청 신나게 뛰진 않은데. 싸이 왔을 때는 뛰었었어요. 오. 1학년 때. 야, 2학년 때. 1학년 때. 네, 그때 대학 와서 처음 축제 갔었는데. 엄청 또 얼마나 신기해요. 네. 분위기가 다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때 싸이 왔을 때만 뛰었어. 아, 네. 우리가 이제 맛있는 밥을 먹고. 네. 예, 여기 자리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먼저 얘도 또 카메라 보고 우리 네. 예, 구독자분들한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 학교 3학년인 임상호입니다. 최강야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시즌3의 네. 네, 유격수로 활약 중인 임상호 선수를 만나려고 저희가 지금 천안에 당국대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임상호 선수가 학교 내에서 엄청 핫하다고. 네.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질까요? 어때요? 최근 들어 좀 이제 그냥 알아봐 주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리그 일정이랑 또 학교 훈련이랑 최강야구 경기랑 최강야구 훈련이랑 네. 그 일주일에 지금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네. 그런 스케줄인데 이게 가능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먹고 있고 네.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네, 이게 거리가 가까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천안이 그래도 서울이랑 가까운데 그래도 또 이동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도 한두 시간은 걸리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숙소로 와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하여튼 응원했고 학교에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응해서 나가고 있는데
괜히 좀 내 행동 하나가 오해를 살까봐, 아, 뭐 좀 뜨더니, 좀 건방져졌어. 네. 혹시나 그럴까봐 더 조심하는 게 있다 없다. 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안 건방져 보이지 않고 조심하고, 이제 학교 운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배, 유현인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학교 1학년의 임상우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네. 내가 나중에 현인이 형처럼 체육회 나간다? 생각 한 번 생각해봤어요? 전혀 생각 못해요. 네. 네. 체육야구랑 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제 운 좋게 우승하면서 저희가 시합에도 초청받게 돼가지고, 그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더 이번 트라이아웃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라이아웃에 나갈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 거, 나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최강야구 팀에서 뭐 뭔가 좀 있었어요? 그냥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트라이아웃이라는 곳이 이제 좀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래서 거기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잘하는 선수들이 또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임상훈 선수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많고 좀 잘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힘들겠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가자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선수고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때 임상훈 선수가 느끼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 테스트 때 캐치볼 때 떨어졌었는데 제 실력과 다른 좀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좀 운 좋게 이제 추가 합격하고 그때는 이제 이미 한 번 떨어진 거 그냥 편하게 하자, 어차피 떨어진 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트라이아웃 앞두고 뭐 유현인 선배나 혹시 좀 조언을 구했나요? 현인이 형한테는 연락 안 했는데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그 작년 네, 시즌2의 유격수였던 성준이 형한테 연락했었어요. 원성준 선수요? 네. 원래 친해요?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 아, 맞다. 네.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같은 고등학교다 보니까 성준이 형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좀 친해져서 그때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형 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원성준 선수한테? 트라이아웃 좀 어떤 기준? 어떤 걸 뽑히려면, 많이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성준 선수 뭐라고 하던가요? 새벽에 해도 좀 집중해서 하라고. 다들 그때 되면 다들 못할 때니까 다들 좀 피곤하고 그럴 때니까 네. 그래도 제일 잘하면 된다고. 일단 다 마치고 일단 뭐 합격 통보를 받고, 사실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 면접까지조차도 이제 합격일지 탈락일지 몰라서 그때까지 좀 긴장을 했었는데 합격이라고 했을 때 다행이다. 예, 하여튼 뭐 사실 그 너무 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가장 크지 않아요? 그 레전드 선배들이랑 같이 야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네, 네. 야구를 배우고 싶다는 그쵸.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김성근 감독님한테 너무 배워보고 싶었고, 이제 그 레전드 선배님들의 야구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야구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야구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다 펼쳐졌어요. 김성 감독님도 만나고.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훈련장에서부터 먼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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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첫날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좀 안 믿겼고. 아, 신기했죠. 네, 어색하기도 하고. 좀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직 적응을 해야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말을 걸 수 있고.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적응하기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이래서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구나, 혹시 그런 느낌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서 선수마다 이제 좀 안 좋은 점들을 체크해서 시합 때 잘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야구는 그래도 연습할 때 배웠던 거는 연습할 때 더 잘 맞거나 그런 건데, 김성근 감독님께 배우는 건 진짜 실전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배우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이 해주셨던 뭐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딱 와닿았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 그렇게 치면 빠른 볼 못 친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김성훈 감독한테 배우면서 이제 빠른 볼도 좀 적응해가면서 잘 치게 된 것 같아요. 빠른 볼을 못 친다는 게 뭐 타격 홈의 어떤 부분에서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스윙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크다? 큰 느낌이 있다고 하죠. 간결하고 빠르게 네. 빨리. 네. 네. 그런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사실 이제 세훈이와도 들어가면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 네. 자리에는 또 문경원 선수도 있었고 유태훈 선수도 네. 있었던 자리여서 그 선수들은 먼저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최강야구를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좀 없었을까요? 그 선수들이 있어서 솔직히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선 합격해서 좋았고 합격하고도 이제 이미 두 선수들이 최강야구에서 많이 샵을 띄웠으니까 저는 기회를 받으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이제 운 좋게 태웅이 형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 터닝포인트가 네. 됐어 그쵸? 장충고였나요? 네 1차 네. 장충고 네. 때부터 네네 네. 네. 그때 기회를 받았는데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대팀으로 했던 최강야구 경기랑 네. 이제 몬스터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또 그 경기랑 완전 차이가 크죠? 네,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는 승패가 우선 저희 학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즐기자라는 생각이 좀 가했는데 네. 최강야구에서 뛰니까 우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부담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국대 덕아웃에서 봤던 아니면 수비할 때 봤던 그 레전드 선배들과 네. 같이 하면서 본 또 레전드 선배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무섭다. 모든 타자들이 다 무서웠고 그랬는데 뭔가 최강야구에서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왜 타석에서 무섭게 느껴지는지 왜 잘 치는지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몬스터즈 소속으로 이제 장충고와 이제 처음으로 경기를 뛰게 됐잖아요. 네. 사실 고등학교 선수들이랑 상대하는 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레전드 선배들도 고등학교 선수들 상대로 되게 어려워하는 면도 있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최강야구랑 하면 네. 이제 고등학교 팀에서도 막 에이스, 원투펀치 이런 그쵸. 친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랑 상대하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9회 초 9대 6 그러니까 리포트 선수가 올라와서 네. 비디오 판독하고 원아웃이 됐던 상황에서 그 네, 경기 그 장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최강야구 팬들이라면 임상우? 이래서 눈에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네. 상황이라 네. 그래도 그런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출전한 선수가 MVP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네.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그런 네, 자리가 만들었을 때. 후보에 올릴지 몰랐는데 후보에 올려주셔가지고 놀랐던 것 같아요. EMR 안타치고 첫 타점을 기록했잖아요. 네, 첫 타. 네. 그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주자 상황이 딱히 저한테는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타석에서는. 타석에서는 공 보이면 치자? 정확히 맞추자라는 생각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타점인지도 몰랐고 치고 나서 이제 타점인 거 알고 네. 그래서 우선 제 타석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대훈 선수도 뭐 있고 지금 뭐 유일관 선수도 되게 뭐 다들 레전드 선배들이긴 하지만 아마 시즌3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리퍼트 선수는 직접 그 공을 본 느낌이 어떨까요? 그 뒤에서? 저걸 칠 수가 있나? 라는 네. 지금 다시 솔직히 프로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을 정도인데 그냥 그런 선배님과 제가 한 팀에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랑 첫 직관이었잖아요. 네. 팬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분위기는 알지만 네. 몬스터즈 선수로 처음 직관이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됐을 것 같고 설렜을 것 같고 어땠을까요? 그때 이제 방송이 안 나갈 때여서 팬들이 아마 저를 모르고 모르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그 경기에서 제 이름을 좀 각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고려대 때는 좀 좋은 수비가 나왔던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임상훈 선수가 이제 장충고의 그 주전 라인업에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이후에 서울고까지 네. 다 주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왜냐면 김성훈 감독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김성훈 감독님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타격폼이 네. 네.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를. 받은 기회를 네. 놓치지 않고 완전 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임상우 선수를 보면서 야, 이 정근우 선수랑 키스톤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몬스터즈에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어때요? 정말 수비 잘한다고 알려진 근우 선배와 이제 같은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때요? 그 부분은? 키스톤 플레이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과는 별개로 저에게 진짜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좀 키스톤의 좀 플레이에 네. 부담을 많이 있는데 같이 잘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아예 완전 오로지 제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선배님들, 내야 선배님들 아예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우 선배가 이렇게 임상훈 선수가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면 바로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시고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오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MVP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첫 번째 경기가 서울고. 네, 서울고 1차전. 네.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 경기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건 2차전인 게 좀 더 인상적이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건 1차전일 것 같아요. 처음 봤다 보니까. 네. 지명을 못 봤. 그때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KBO에 유격수들이 좀 03년생들 유격수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워낙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들이니까 저랑 유형이 완전 다르니까 네. 지금 기회가 제 인생에 야구에 있어서보다 이제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 계속 많은 걸 가져가려고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